네, 이번 에피소드는 레슨 10과 레슨 11두 개를 같이 묶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에피소드 4는 유튜브 영상이 연결이 되어 있죠. 클릭하셔서 영상을 시청을 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시청들 하셨나요? 이번 에피소드는 13번 탭이죠. 13번 탭에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13번 탭에서 1번과 2번, 3번 요세 가지가 조금 전에 여러분들이 보신 영상이에요. 먼저 스프라이트에서 로켓 선택하고 사운드 는 플라이바이를 선택할 거예요. 하늘을 날아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 다음에 로켓의 플래그를 클릭했을 때 스페이스 리플이라고 하는 사운드를 마칠 때까지 연주를 하세요 이 말이죠. 그죠? 그리고 1초간 기다렸다가 플레이 사운드 클리어 포 테이크 오프라고 하는 사운드를 연주하세요. 이런 말이에요. 근데 클리어 포 테이크 오프라고 하는 사운드는 아직 없어요.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클리어 포 테이크 오프는 무슨 뜻이냐니까 테이크 오프는 로켓이 발사되는 걸 말하는 겁니다. 발사하기 위해서 클리어 준비를 마친다 이 말이에요. 그죠? 클리어 포 테이크 오프. 로켓이 발사되기 위해 준비를 마쳐라 이런 뜻입니다. 자, 요세 가지를 같이 먼저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캣은 없어도 되겠죠? 그런 다음에 스프라이트에서 로켓을 선택합니다. ROCKET 얘가 로켓이에요. 로켓이고 그런 다음에 로켓을 선택하시면은 사운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사운드가 있습니다. 스페이스 리플 이렇게 있죠? 레이저. 다음에 레이저 2 있는데 우리는 그거는 스페이스 리플이라는 메뉴에 있는 얘를 좀쓸 거예요. 그래서 코드로 들어온 다음에 when clicked 얘를 선택했을 때 사운드 플레이 사운드죠. 플레이 사운드 레이저 2가 아니라 우리 선택할 것은 스페이스 리플 얘예요. 얘를 until done 이 말입니다. 클릭해 볼까요? 소리가 잘 나고 있죠. 그죠? 자, 그런 다음에 1초간 기다렸다가 컨트롤 들어와서 wait 1 second 얘죠. 얘를 가져와서 1초간 기다린 다음에 우리가 녹음을 한 사운드 그걸 집 넣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밑에 사운드 탭을 선택을 하시고 사운드 탭 선택하셨죠? 그런 다음에 왼쪽 밑에 보시면 이렇게 마이크 표시가 돼 있어요. 얘는 리코드 해서 녹음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죠? 지금부터 녹음을 할 거예요. 마우스 클릭을 하고 자 그런 다음에 레코드 버튼을 클릭하고 클리어 포 테이크 오프 녹음을 했습니다. 볼까요? Clear for takeoff. 방금 제가 녹음한 목소리가 들리죠? 자, 저장을 합니다. 저장을 하고 그런 다음에 이름은 사운드에서 clear for takeoff. 발사를 위해 주변을 정리하다, 정돈하다, 준비하다, 발사 준비를 완료했다, 완료하라 이 말입니다. 해서 넣고 다음에 코드로 들어온 다음에 사운드를 다시 플레이 사운드 부분 사운드 있죠? 사운드 선택하고 플레이 사운드 이렇게 가져와서 보시면 이제 방금 우리가 녹음한 클리어 포 테이크오프가 자동으로 들어가 있죠. 그죠? 이쪽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런 다음에 볼까요? 클릭해 볼까요? 클리어 포 테이크오프. 자,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만든 녹음, 우리가 녹화한 우리 목소리도 넣을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스크래치가 제공하는 사운드도 같이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예제를 보겠습니다. 일단 얘는 로켓은 지우겠습니다. 지우고 두 번째는 Create a Story라고 하는 스크래치 튜토리얼에 있는 내용이에요. 들어오셔서 튜토리얼 들어와서 Create a Story에 있죠. 얘를 크게 화면을 넓혀서. Create a conversation, switch scenes. 자, 이 내용을 끝까지 한번 천천히 보시고, 그리고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 따라해 보셨나요? 그러면은 저와 같이 진행을 하죠. 이번엔 어떻게 하나요? 먼저 백드롭에서 위치하우스를 선택을 합니다. 위치하우스라고 하는 것은 마법사의 집인데, 위치는 마녀, 여자 마법사이고, 위즈더는 남자 마법사. 마법사는 마술을 하는 요술사라 그럴까요? 요술하는 사람이에요. 남자는 위저드, 여자는 위치라고 표현합니다. 마법사가 살고 있는 집을 위치하우스라고 표현해요. 백드롭에서 위치하우스를 선택하고
다음에 스프라이트는 위저드를 선택을 해서 Say welcome to Magic School 이렇게 2초 동안 말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을 먼저 할게요. 자, 볼까요? Witch House Backdrop 그다음에 Witch W-I-T-C-H House 예예요. 하고 자, 그런 다음에 스프라이트 선택을 해야 되겠죠? 스프라이트는 위저드입니다. 자, 이렇게 구성이 됐어요. 위저드와 위치하우스 그렇죠. 위치하우스 클릭했을 때 그러니까 이벤트 when clicked when clicked 다음에 사운드가 아니라 룩스죠. 그죠? 룩스에서 say 뭐라고 하나요? welcome to witchhouse 조금 크게 할까요? welcome to witchhouse 이렇게 2초간 얘기하는 거예요. 2초 보겠습니다. welcome to witchhouse 됐죠. 자, 그런 다음에 이어서 또 다른 우리가 에피소드 스프라이트를 선택할 거예요. 다음은 엘프라고 하는 스프라이트를 선택하고 플립 호라이젠털 수평으로 전환한 다음에 2초간 기다렸다가 I'm going on a quest를 2초 동안 얘기할 겁니다. I'm going on a quest라고 하는 것은 지금 모험을 떠나려고 해. 퀘스트는 모험이에요. I'm going on 뭐뭐 할 거야 이 말이에요. 모험을 떠날 거야 라고 할 때 I'm going on a quest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기대를 해볼까요? 그런 다음에 백드롭은 마운틴으로 바꿔주면 돼요. 자, 엘프를 추가하겠습니다. 엘프 엘프죠? 근데 엘프가 지금 보시다시피 마법사랑 서로 등을 지고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등을 져서는 안되겠죠? 그러니까 엘프를 선택하고 다음에 커스텀을 선택한 다음에 여기서 플립 호라이젠털 있어요. 플립 호라이젠털은 수평 방향으로 방향을 바꾸어라 이 말입니다. 클릭 볼까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다시 볼까요? 바뀐 게 보이시나요? 플립 버티컬은 수직 방향으로 방향을 바꾸라 말이에요. 그래서 플립 버티컬 하면 이렇게 됩니다. 거꾸로 됐죠. 다시 볼까요? 거꾸로. 자, 플립 호라이젠털은 보는 방향을 바꿔주는 거예요. 수평으로 방향을 바꿔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서로 마법사와 이 엘프가 서로 마주보고 있죠. 그죠? 그리고 엘프가 뭐라고 얘기를 하나요? 엘프가 when clicked 마찬가지입니다. when clicked 다음에 looks 그래서 say 예 넣어줄게요. I am going on a quest 모험을 떠날 거야 이 말이죠. 그죠? 2초 동안 얘기를 합니다. 자, 클릭해볼까요? 그래서 둘 다 클릭하면은 하면 둘이 동시에 얘기를 하죠. 그러면 좀 안 맞잖아요. 마법사가 먼저 말을 하고 그런 다음에 엘프가 말하는 게 맞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컨트롤 들어오셔서 wait 있잖아요. wait. wait를 위에다 넣어줍니다. 몇 초간 기다려줘야 될까요? 맞춰보세요. 몇 초예요? 그렇죠. 2초를 기다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마법사가 2초 동안 얘기를 하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클릭하면 이렇게 먼저 마법사가 2초 동안 얘기하고 다음에 엘프가 2초 동안 얘기를 하고 그죠? 자, 마법사가 이렇게 얘기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엘프도 얘기한 다음에 장면을 전환을 하겠습니다. 장면 전환하는 것이 이렇게 된 다음에 어디 있나요? Choose Backdrop, Mountain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먼저 Backdrop을 선택을 할 거예요. 그죠? 그런 다음에 엘프입니다. When click 이 순간 똑같아요. Switch Backdrop to Witch House 그죠? Wait per second, switch backdrop to mountain. 이렇게 네 개를 넣는 거예요. 이 과정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엘퍼를 선택을 하고 엘퍼 선택했죠. When clicked입니다. 그런 다음에 when clicked 하나 더 넣을까요? 이벤트에서 when clicked 하나 더 추가를 해도 상관이 없어요. 10개든 100개든 상관이 없습니다.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두 사람의 대화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마운틴이라고 하는 백드랍 새로운 백드랍을 하나 더 추가할게요. 마운틴 이 마운틴이라는 백드랍으로 딱 화면이 전환이 될 겁니다. 4초 뒤에 그러면은 자 어떻게 되나요? 마법사가 2초간 얘기하고 엘프가 2초간 얘기했으니까 장면이 전환되기 위해서는 몇 초가 필요하죠? 그렇죠? 4초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컨트롤 들어서 wait for second 4초간 기다렸다가 그런 다음에 스위치 룩이죠. 룩에서 스위치 백드랍 투 마운틴으로 전환하는 거예요. 얘를 마운틴으로 바꿔줍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보다시피 2초간 얘기하고 또 2초간 얘기하고 벌써 이미 마운틴으로
변환이 되어버렸네요. 위치 하우스가 아니라. 그러면 안 되겠죠? 시작할 때는 어떻게 되나요? 시작할 때는 스위치, 처음에 duplicate 하고, 그런 다음에 main에 올려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mounting이 아니라 위치 하우스에서 시작하도록.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보겠습니다. 자, 위치 하우스입니다. 2초, 그리고 2초 지나고 4초 지났을 때 이렇게 딱 됐죠. 그죠? 그리고 지금 이제 모험을 떠나는 것은 엘프가 모험을 떠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마법사는 마법사의 집에 그대로 남아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4초 뒤에 얘는 마법사는 어떻게 되나요? 4초 뒤에는 사라지게끔 먼저 마법사를 선택을 하고 그리고 when clicked 이렇게 2초간 얘기하고 그죠? 2초간 얘기하고 2초를 더 기다렸다가 컨트롤에서 wait 2 seconds 2초를 더 기다렸다가 그런 다음에 hide 숨으면 되겠죠. 보이지 않게끔 자, 보이지 않게 숨는 거는 hide고 나타나는 건 show예요. hide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볼까요? 자, 처음에 2초 2초 4초 뒤에는 이제 엘프만 남고 마법사는 사라졌습니다. 그죠? 근데 플레이를 다시 하니까 어떻게 되나요? 플레이를 하니까 마법사가 사라지고 없어요. 그죠? 그러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했을 때 마법사가 짠 나타나야 되겠죠. 그래서 쇼를 메뉴에다가 붙였습니다. 현재 여전히 위즈드가 선택된 상태예요. 그죠? 자, 다시 해보겠습니다. 이제 마법사가 나타났죠. 나타났고 그리고 2초가 지났고 그리고 4초 뒤에는 예 엘프만 남고 마법사는 사라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스토리를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물론 한국어로 하더라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한국어로 마법사의 집에 어서 오게. 마법사의 집에 어서 오게. 나. 요렇게 얘기를 하고. 그죠? 그리고 엘프는 어디 갔나요? 엘프 선택한 다음에 한국으로 이렇게 모험을 떠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죠? 근데 한국에 어떻게 바뀌는지 볼까요? 먼저 마법사의 집에 어서 오게나 모험을 떠날 거야. 짠! 나타났습니다.